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서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 원내대표가요, 판문점 선언에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발표 잠시 들어보시죠. 그 이전부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정부만으로 그 뒷받침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처리가 될 때 탄력을 받아서 이 평화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또 속도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권이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처음엔 왠지 동참할 듯한 분위기였었는데 동참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냉전적 안보관을 탈피해서 평화 프로세스에서 당당한 야당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예, 어제 워크숍에서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보고를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맞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 국회 차원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지상욱 의원, 이학재, 김중노 의원 등이 조 장관의 참석에 반대하면서 워크숍 현장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바른미래당 내부에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갈등을 그대로 노출을 했고, 이 워크숍이 끝난 직후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비준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당내 다수의 입장이다.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예,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이 국회 차원에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지는 하지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요.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직접 비준을 하는 것에 찬성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당의 다수의 법리적 해석이어서. 네,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만 국회에서 비준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 동의는 못하겠다. 조금은 좀 애매한 듯한 뭐 이런 결론이 났는데 얼핏 들어보면 또 합리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 박사님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네, 바른미래당 의총이 살아있다, 저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당 지도부는 비진 쪽으로 갔는데, 예, 소속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고, 예, 논의 결과 지금 이게 뭐 애매모호한 이 타협 아니다, 절충안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사이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지도부가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 있다. 네, 그런데,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먼저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국회 비준과 지금 저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지 결의안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예. 국회 비준은 국회가 비준하면 법률적 효력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국가 간의 그 외교 협약도 국회 비준을 받으면 그때부터 법률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비준이 필수적인 거거든요. 예. FTA 같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지 결의안은 국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지 결의안을 할 수 있어요. 예. 판문점 선언 그 자체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저는 이 공유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판문점 선언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국회 비준의 요건을 갖췄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지금 문제 제기한 것이고요. 또 저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이 돼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면 그만큼의 강제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나왔던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추상적인 합의까지도 법률적 효력을 가져버리니까 그 이후에 판문점 선언 실행 과정에서 돈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그 비준의 연속선에서 이걸 처리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도와줘야죠. 네, 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비준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비준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일단 그 점에서 저는 바른미래당이 국회 비준 처리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정신, 판문점 선언이 갖는 여러 가지 함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하겠다. 예. 이런 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우 현명한 절충안을 지도부가 제시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의총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높게 평가를 하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 야당이 한때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무관심하다 생각도 들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직무 태만 내지는 유기다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고 빨리 문희상 그 의장께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북한에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했던 이야기 저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은 이거 정확히 보십시오. 지도부가 아니고 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생각과 그 반대한 지상우 의원들 그 과거에 지금 보수진보 소속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저는 생각 다른 건 이해는 하겠어요.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야 처리할 문제인가? 대북관이 아니고 북핵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예요. 그러면 국회가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비준한 게 쉽지는 않죠. 저는 비준을 해도 100번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고 이 측면에서 제가 이제 야당을 좀 비판하고 싶고 그나마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건 다행인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를 국회 내지는 정당 차원으로만 놔두지 말아라. 이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통일부 장관에 가서 뭐 할 겁니까? 국회의원들은요, 장관 정도는 봐도 별 충격을 안 받습니다. 대화를 안 나눠요. 예. 최소한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 나눌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야의 정쟁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될 문제다. 물론 야당한테 이렇게 우리가 저같이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또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 간의 어떤 것을 다툼보다는 빨리 지금 그 한반도의 정치적 시기에 어떤 평화의 시기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도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좀 야당과의 대화를 좀 조속해야 되겠다. 지금 저는 야당이 이런 자세를 보고 이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문제인가? 저는 전혀 그럴 문제가 아니고 야당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한반도 평화 내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 내지는 그 직무 유기다. 저는 아주 점수를 좀 낮게 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받기 위해선 대통령 포함해서 총리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놓고요. 바른미래당이 또다시 이 정체성 갈등 불거진 모습입니다. 어떤 입장들이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가 되었다.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무슨 냉전적 사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대단히 위험스럽게 저는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에 냉전적 안보관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충정과 애당심의 발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은 당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노선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상욱 의원, 이학재 의원, 김종로 의원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또 여기에 뭐 이현주 의원까지 당내 뭐 이제 처음 어느 출신 당이었냐를 떠나서 약간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당 지도부와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요 정도에서 잘 봉합이 될까요? 아니면 비준 동의를 놓고 계속 좀 내홍을 일어날까요? 저는요, 이거 내용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건강한 모습이라 생각하고요. 예. 각 당이 저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어떤 속도 조절에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먼저 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말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빨리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설명해도 하고 특히 당원간의 토론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찬성 반대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느 선까지 빨리 밀어붙였으면 좋겠느냐, 막 이런 것 구체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고 더불어민주당이 약간은 선언적 의미에서 박수만 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던졌죠. 지도부에서 비준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라는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출신과 뭐 이 바른당 출신의 생각과 가치가 다른 것은 분명히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아 바른미래당과의 어떤 토론을 해야 되겠구나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건 노선 갈등 또는 봉합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 어쩌면 저 모습이 그 보수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한국 이 정치인들의 가장 표준적인 토론 모습이 아닌가 한반도 문제를 놔두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당 출신보다는 사실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군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진 게 당연한 거죠. 장성으로서는 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언론이 좀 심층 취재를 이런 대목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비준 반대 입장에 있는 두 사람이 예. 지상욱 의원과 이현주 의원인데요. 예. 두 사람은 지상욱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이고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보면 뭐 또다시 갈등이 내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좀 애매하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바른미래당 보도를 하면 늘 국민의당 쪽과 바른정당 쪽이 싸운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예. 안 그렇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개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의총이 살아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이고요. 또 의총이 살아있다고 평가한 두 번째 이유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비준적으로 생각을 가지고서 의총을 열었는데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결과 비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살아있는 겁니다. 예. 저는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바른미래당의 이 살아있는 의총을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박 교수도 여러 차례 지금 강조했습니다만 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또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 정파적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정말 국민 대토론회를 수십 번을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부 여당이 그 가지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야당들을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뭐 협치니 뭐니 이런 개념 갖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론의 시작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토론회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비준 쪽으로 가면서 비준 반대하는 한국당을 여전히 냉전 세력으로 매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약간 태도가 다른 바른미래당을 이렇게 높이 치워 새겨주면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새로운 시대에 여전히 낡은 이분법적인 구도를 갖고 자꾸 이 국회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속내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한국당을 왜 설득할 노력을 안 합니까? 한국당에는 정말 꽉 막힌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집권당으로서 이런 문제야말로 전 국민적 차원에서 한번 열어놓고 예. 미니 수렴을 하자. 예. 그 대상에 보수 우파는 왜 빠져야 되고 한국당은 왜 원천 배제돼야 됩니까? 저는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정운영의 책임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올해 안에 서울을 올지는 뭐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뭐 확실히 오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또 미북 정상회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면은 보수 야당 쪽에서도 계속 반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조금 전에 외교안보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조명균 장관까지 통일부 장관이 사실 뭐 야당한테 가서 이 업무 보고를 한다는 건 또 사실은 좀 이례적인데 현실적으로 이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면은 국회 비준 동의 지지안 이거 얻어내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일단 빨간불이 켜졌죠. 예.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뭐 일부 야당은 뭐 계속해서 반대에 불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야당은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에 대한 어떤 이해와 설득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는 일단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하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쪽과 좀 더 대화를 해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비준 불가가 확고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게 된다면 바른미래당이 이야기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인지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좀 고심을 하는 형국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과연 비준 동의안 어떻게 처리가 될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쇄신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치가 나가야 할 새로운 가치와 좌표를 발표했습니다. 홍성걸 가치 재정립 소위 위원장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현 주소는 한마디로 참담한 지경입니다. 한줌 남짓의 지지 세력에 기대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임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좌표와 가치를 재정립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이 보수의 가치를 제시했는데 구체적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홍성걸 위원장은 보수주의의 본질은 높은 개혁성과 도덕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과업은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 민주, 공정, 포용을 이 보수의 4대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4대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6대 핵심 가치와 혁신 가치 또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 가치 6가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안보, 공동체 통합, 긍정의 역사관을 이야기를 했고요. 혁신 가치 6개에 대해서는 국가도덕성, 국민성장, 또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사회, 준비된 미래, 당당한 평화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3가지 이른바 진정성 부분은 책임성, 진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얼핏 들으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일각에서는 또 이 깊은 반성과 성찰 없는 발표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고 박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핵심 가치가 여섯 개나 되니까 예. 그중에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우파의 핵심 가치는 예. 한국당이 다시 발굴하고 세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우파는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여기까지 이 발전시켜온 세력이기 때문에 예. 그 우파의 핵심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우파의 핵심 가치는 헌법에 선언하고 있는 두 가지 가치라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예. 나머지 지금 한국당의 이 소위에서 내놓은 모든 것들은 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두 핵심 가치에 종속되는 가치들입니다. 하부 개념이다. 예. 예. 그런데 이걸 뭐 핵심 가치 6개, 핵심 가치 6개, 혁신 가치 6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 도덕 교과서처럼 제시를 해 놓으면 예. 이건 뭐 저 한국당 지지자들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 시점에 보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혁신을 하는데 그 가치 정립부터 하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예. 이 강박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 예. 대한민국 보수는 대한민국 우파는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그 두 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예. 그리고 그 두 가치가 그러면 이제 소명을 다해서 폐기해야 될 가치인가? 아니다.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파가 지향하고 메고 가야 될 그런 핵심 가치다. 이걸 다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를 열거를 해놔서 오히려 좀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런 점을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야 뭐가 달라졌냐. 뭐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정. 네, 사실은 예. 공정은 대한민국의 좌파 또는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예. 그런데 우파는 그동안 이 공정을 분배의 공정으로 보지 않고 기회의 균등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기회의 균등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굳이 공정한 분배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앞으로 한국당 내의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있게 다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을 치유하겠다고 간 소위 말해서 혁신의 전도사들 아닙니까? 예. 자, 보면서 저분들이 왜 갔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왜 갔을까? 좀 걱정 예. 되는 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몰라지만 어떤 환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좀 의사 시골에 가면 뭐 시골 의사들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환자를 별로 안 다뤄본 의사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환자하고 이제 의사 간의 어떤 신뢰감이 형성돼야 되고 일체감이 저 사람이 나를 수술해주겠지 좀 힘들더라도 내 알아서 마취시켜놓고 제대로 내를 소생시키겠지 그런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그러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의 자연치유 상태까지 가고 있지 않느냐. 이대로 놔둬도 자유한국당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그럼 이분들이 할 일이 뭐냐. 저는 빨리 정말 핵심 정확하게 뭐 당명을 그대로 둘 거냐 바꿀 것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도 안 된다. 이 당을 합쳐야 되거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난 이런 게 핵심이라 봅니다. 왜 내부 사람이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걸 정확히 던져주고 빨리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발을 빼주는 것이 왜냐하면 저분들이 직접 정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한다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안 할 거라면 빨리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된 의원들이 국민한테 정말 얻어 터지더라도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좀 정치를 빨리 할 수 있는 좀 신속 뭐 정확하게까지 편안합니다. 신속하게 좀 그 혁신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종합적으로 한 장이면 좌표를 갖다 정확하게 정해달라는 겁니다. 예. 아 자유한국당 이렇게 간다. 국민들도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 국회의원 숫자인데 이 숫자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야당으로서도 안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니까 저 뭐 전원책 변호사가 뭐 들어갔지 않습니까? 빨리 좀 신속하게 자유한국당을 혁신했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뭐 충고드립니다. 자,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제시를 했는데 너무 좀 광범위하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제 시선이 분산되신다.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 한 명도 공개가 되는데 과연 누구가 될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쇄신 뭐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